샬롬. 10월 30일 금요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8편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다, 잊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윗이 무엇을 기념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 대체 어떤 것을, 또 무슨 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 처음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첫 아이를 출산했거나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순간들, 그때의 감정이나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기를 쓰면서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념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상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또 6절에는 내가 너무나 아프다. 그 다음 7절에는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아주 극심한 육신의 질병,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이 나를 다 떠났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슬픔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질병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짓눌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더해서 이제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이처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 저를 그만 때려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과 이 깊은 탄식을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죄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커다란 죄를 저질렀지만 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토로하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무엇을 기념하고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이 시를 썼을까? 부끄러운 죄 때문에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려고 이 시를 썼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함 때문에 또 부끄러운 삶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단순히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갈 오늘 하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기념되는, 기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비록 너무나 치명적이고 또 씻을 수 없는 죄악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마음을 전심으로 토로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 어둡고 후회스럽고 돌이키고 싶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역전시키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토해놓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